Thank you.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극의 주연들이 단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사소했던 사건들은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촉발한 악역인지 사람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걸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암군이요. 당신이라는 시련이 그녀가 선택한 세계를 무너뜨릴 때 비로소 그녀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겠죠.
We'll be right back.
도전을 받아들이니 오늘 그대가 짊어진 무게 시험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소녀가 보인다. 그녀에겐 자신의 누이가 세상의 전부였고 숭배하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그릇된 믿음은 그 아이의 하나뿐인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녀가 무너뜨린 세계들의 비명어린 발자취를 쫓으며 나는 이 끝없는 고통 속을 헤맸다. 그것이 속죄를 위한 고행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지난 과거의 참혹한 풍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그늘 아래의 속죄가 아닌 광명 아래의 수호로 그릇된 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세계의 존속을 바라는 수많은 목소리가 나의 귓가를 울린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살아가는 자들의 희망을 짓밟게 두진 않으리라.
당신은 저와 닮은 꼴이랍니다, 노엘. 스스로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당황하며 타인을 모방할 뿐이죠. 그 증거로 당신의 이름과 모습은 이곳에서 오래전에 죽어버린 가련한 소녀의 것을 훔친 것에 불과해요. 당신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존재가 세계를 만드는 법칙에 의해 창조된 허구니까. 그 힘은 양날의 검이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해낸 것들이 정말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무엇 하나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당신이 처음으로 행했던 것은 늑대를 찾는 일. 그것조차도 당신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세피로트 나무가 당신에게 부여한 의무였겠죠. 제 말이 틀린가요? 노엘 라이트? 아니, 세피라의 화신. 좋아요. 지금부터 당신으로 하여금 저를 따르는 것 이외의 모든 선택지를 제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악역을 받아들이겠어요. 기쁘게 당신의 모든 것을 짓밟겠어요. 세피라의 화신.